저격수 다굴? 아니 지금 4명에서 맥스텍 한 명을 못 잡고 있다고? 헤이! 여러분들은 사이버펑크의 최강 특수부대 맥스텍을 한번 리뷰해볼게요. 이 친구들을 부르려면 별이 5개가 필요하거든요. 잠시 동안 소란을 일으킬게요. 별이 5개가 뜨면은 이제부터 종소리가 들릴겁니다. 맥스텍의 등장을 알리는 소리죠. 누군가에겐 기쁨, 누군가에게는 지옥의 시작. 잠깐 마스터, 여기서 잠깐 맥스텍의 비행체를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사이즈는 대략 이정도, 뭔가 관광버스랑 비슷한 것 같지만 살짝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바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부스터가 나옵니다. 이 4개의 부스터를 조절해서 방향전환도 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뭔가 빔 프로젝터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땅에다가 네모난 구역을 비춰요. 이 밑으로 이제 맥스텍이 점프를 뛰는 거죠. 이 안에 있다가 걸리면은 혼납니다. 다음에는 여기 내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은 안에는 그냥 의자만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맥스텍 정식 명칭은 맥시멈 포스트 택티컬 디비전. 이들은 모두 사이버 사이코로 이루어진 LCPD의 특수부대입니다. 오직 사이버 사이코만을 잡기 위해 존재하며 이들은 다른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단은 중무장 맥스텍 한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맥스텍 오퍼레이터 NCPD. 그리고 능력으로는 여러가지가 있고, 전체적으로 파란색의 슈트를 입고 있고요, 머리에는 독특한 헬멧을 쓰고 있죠. 렌즈가 3개씩 양쪽에 달려있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가지 정보가 계속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방탄조끼와 무전기, 그리고 팔에는 LED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전투에 돌입한 맥스텍을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맥스텍 오퍼레이터 멘티스. 양팔에 달려있는 멘티스 블레이드로 공격하는 것이 특징이죠. 설마 이게 수갑인가? 스프레이 같은게 달려있고, 그리고 뒤에는 이 친구 넷러너, 손가락이 초록색이네요. 그리고 권총을 들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주로 해킹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저격수 거리를 두고서 저를 공격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 돌격대. 와 이게 뭐야, 전투자격제 싼데비슷한 차지점프, 싼데비슷한 MK3. 뭐야 이거, 엄청나게 강력하시네요. 밀리테크의 라이플을 쓰고 있고요. 뒤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 NCPD가 써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맥스텍의 내구 들어볼게요. 제가 풀업 거치를 몸샷으로 쏴볼게요. 피해량은 470. 참고로 지금 난이도는 보통입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총알에 피하기 때문에 싼데비슷한으로 쏠 거예요. 한 발. 아니 한 번 쏠 때마다 체력이 4% 떨어지는데? 그렇다는 것은 제가 이 거치를 25발을 명중시켜야 제대가 죽는다는 소리요. 진짜 엄청나게 튼튼한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분들의 강함을 보기 위해서 아담 스매셔를 소환해 볼게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전 여기서 관람하겠습니다. 숨어, 버텨. 자 지금 아담 스매셔가 멘티스를 후드려 패고 있습니다. 오 뭐야, 계속 쏴 계속. 아담이랑 힘을 합쳐서 같이 잡아볼게요. 모발이 튼튼한 거야 도대체 이거. 아, 오 마이 갓. 저는 여기서 블랙홀 무기를 꺼내겠습니다. 이거까지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담이랑 힘을 합쳐서 한 명 컷. 뭐야 아담 스매셔 박살났어. 지금 아담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프겠죠. 리드 도와줘. 자 이번 팬텀 리버트로 추가된 리드를 지금 불러봤습니다. 여기다가 송버드 날 도와줘. 같이 맥스텍을 잡는 거야. 아 지금 뭐야, 송버드 죽었죠? 자 그럼 저는 하나코 도와줘. 같이 NCPD 적들을 잡아봅시다. 아잇. 오 그리고 아담 스매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정말 튼튼하구만. 맥스텍을 잡아야 돼. 맥스텍을. 오우 마이 갓. 그럼 저는 실버핸드 도와줘. 우리 손님이다. 같이 싸우자 실버핸드. 저격수 다굴? 아니 지금 4명에서 맥스텍 한 명을 못 잡고 있다고? 여러분들 맥스텍 한 명이 진짜 엄청나게 셉니다. 리드, 송소미, 조니, 알트 도와줘. 복장이 좀 이상한데? 우리의 아담 스매셔 아직도 안 죽었죠. 하나 죽여. 됐어. 그리고 번쩍 들어. 아 이 친구들 또 왔어요. 지금 스포이 됐죠? 바닥에다가 던져버려. 오 마이 갓. 이걸 또 언제 잡아. 오? 정말 즐거운 전투였어요. 악수합시다. 이번에는 맥스텍이랑 같이 드라이브를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맥스텍씨. 제가 맥스텍과 함께 바다에 뛰어들어 볼게요. 뭔 소리야? 가자 스타트 출발. 물속에 들어왔습니다. 나오시고 탈출. 맥스텍은 어디갔어? 자 지금 맥스텍이 차 안에 꼈습니다. 못 나오네요. 이번에는 맥스텍과 함께 도시를 부셔볼게요. 이 사람들이 나쁜 놈이 된다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가자 전투 시작. 전투. 오우 빨로 산데비스탄. 여러분들 일반 경찰들은 절대로 맥스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순식간에 대열을 이뤄서 전투를 시작하죠. 컷. 별 5개. 이제 저희를 막기 위해서 다른 맥스텍이 올 거예요. 온다 온다 온다. 어디야 맞죠? 자 이제 맥스텍과 맥스텍의 전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싸운다. 오 마이 갓. 오우 자 지금 우리 팀 한 명 쓰러졌어요. 벌써?
오. 여러분들 지금 저희 팀 맥스텍이 쓰러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저는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